1월 23일 오전 11시경입니다. 인근에 있는 지구대원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옵니다. 저 형사님, 저희가 신고받고 현장에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이거 함부로 손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저 빨리 좀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넓은 논밭이었는데요. 가니까 지구대원이 콘크리트 농수로 아래를 가리키는 겁니다. 보니까 누가 볕단을 옮기다 덮어놓은 듯이 농수로 일부를 가려놨는데요. 그 사이로 손이 하나 쑥 올라와 있었습니다. 뭐야. 농수로 아래로 내려가서 볕단을 안쪽으로 들여다보니까 시신의 상반신이 살짝 보였고요. 바로 과수팀을 불러서 볕단을 걷어내니까 한쪽 팔을 위로 뻗은 채 엎드려 있는 중년의 남성 시신이 드러났는데요. 시신이 좀 이상한 겁니다. 이상해요? 시신이 이상해요? 어땠는데요? 수차례 둔기로 맞은 듯이 머리가 함몰되어 있었고요. 목에도 날카로운 흉기에 찔린 자창이 두 군데 보였는데요. 외상에 비해서는 현장에 혈흔이 많이 흘려있지 않은 겁니다. 그 정도면 살이 찔린 흉적이면 피가 많이 나왔을 텐데. 혈흔이 많이 나왔어야 될 텐데 많지 않았다. 그때가 추운 날씨였는데 외투도 없이 와이셔츠에 양복바지만 입고 있었고요. 추운 겨울인데 셔츠에 바지 차림이었다라고 하니까 피해자가 발견된 현장이 살해 현장은 아니었는 모양이네요. 농수로의 시신을 유기만 했다? 아니 뭐 그 전에 가을에 유기했을 수도 있고 상당 시간이 좀 지났던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신이 완전히 꽝꽝 얼어서 부패가 전혀 되지 않았던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최근 어느 시점에 유기됐을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습니다. 아, 그래도 시신이 부패가 된 건 아니라고 하신 거 보니까 적어도 신원 확인은 할 수 있었겠네요? 네, 맞습니다. 시신이 온전한 상태여서 일단 시신을 부검실로 옮기고 신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근데 거기가 논밭이다 보니까 CCTV가 전혀 없는 지역이어서 정확히 언제 유기가 된 건지는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겨울철이면 이제 농한기잖아요. 그럼 뭐 지나다니는 목격자가 있을 리도 없죠. 이러려면 가장 추울 때니까. 그렇죠. 근데 현장을 둘러다보니까 한 50여 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 사람도 전혀 보이질 않는데 차량이 한 대 떡하니 서 있는 겁니다. 논밭 사이에 누가 거기다 주차를 해놨을까요? 혹시나 사건과 관련된 차량인가 싶어서 후배 형사한테 확인을 해보라고 보냈는데요. 잠시 후에 후배가 달려와서는 차 문이 잠겨있지 않은 데다가 차가 뭔가 이상한 흔적들이 남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뭐 혈흔 같은 게 나왔나? SUV에 디칸이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픽업트럭이었는데요. 차 내부는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듯 보였는데 차량 뒤쪽에 화물칸 안쪽을 보니까 붉은빛이 도는 살얼음이 있는 겁니다. 차량 아래 땅바닥으로 그 액체가 쭉 흘러서 얼어있기도 했고요. 야, 그러면 핏물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로 씻어냈는데 그게 나중에 얼은 거죠. 얼은 거죠. 그렇다면 범인이 그 차에 농수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싣고 왔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면 차주는 바로 확인이 됐나요? 예, 차적조회를 해봤더니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6km 떨어진 김포에 살고 있는 55세 남성의 차량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차주는 김포 사람이었다. 사실 인천이나 김포나 좀 가깝죠. 가깝죠, 네, 가깝죠. 6km면 가까운 거리인데 네. 일단 그 사람을 만나봐야 되잖아요. 형사님은 이 차주를 만날 수도 이 차주에게서 어떤 이야기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왜? 어? 그러면 아 그렇구나. 아 사망한 피해자가요 그 차량의 차주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럼 이제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후에 피해자의 차량으로 인천 농수로까지 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게 있어요. 지금 한겨울에 시신이 꽁꽁 얼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농수로에도 물이 얼어 있거나 거의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렇네. 논 한가운데 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걸로 봐서는 차에 남아 있던 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혈흔만 씻어내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시신이 발견된 현장이든 이동된 것으로 보이는 차량이든 공격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혈흔이 없다는 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 부검 결과 사인이 두개골 골절에 의한 뇌출혈로 나왔습니다. 둔기로 머리를 최소 15차례 이상 가격한 것으로 보였고요. 유기 현장이나 또 트럭 화물칸에 혈흔이 많지 않았던 것은 목 자창으로 인한 출혈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범인이 이미 사망한 피해자의 목을 칼로 찌른 걸로 추정이 됐던 거죠. 어우. 이미 사망했는데 칼로 또 찔렀다는 거예요? 와. 네, 이미. 어우, 너무 잔인하다. 통상 이렇게 범행의 공격 방식이 두 개 나뉘어지는 경우에는 위장을 하려고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 같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걸로 봐서는 일단은 범죄 전과가 많이 있는 범죄자는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혹시 뭐 운전대 지문이나 차량 내부에 범인으로 추정되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나요? 범인으로 추정되는 건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없었다. 아무것도 없었어.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장갑을 꼈는 모양이네요. 그렇죠? 아, 대체 저렇게 잔인하게 살해할 정도면은 깊은 원한이 있었나? 그렇죠. 강도 사건의 목적을 가진 범행으로 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원한이라면 가족들이 뭔가 좀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 근데 이 가족들이 충격이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이게. 진짜로. 웬일이에요, 이게. 맞습니다. 이 피해자의 부고를 듣자마자 그 아들이 어머니를 모시고 경찰서로 바로 달려왔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실신해서 쓰러졌고요. 어머니 또한 한동안 오열을 하면서 말을 잇지를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휴. 그러니까 그 차디찬 농수에게 어른 채로 시신이 발견됐으니 억장이 무너지지. 아유, 아유. 이건 뭐 놀라는 수준이 아닐 그럼. 것 같아요. 아휴, 진짜 까무러치죠, 진짜로. 혹시 뭐 주변에 의심할 만한 사람은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사망한 피해자에겐 아내와 자녀, 그리고 아내의 친정 식구들 외에는 가족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릴 적 부모 형제와 떨어져 홀로 어렵게 살아가다 일찍이 아내를 만나 결혼했다고 했고요. 장모님이 운영하던 떡방앗간에서 일을 배워서 본인의 떡방앗간을 낼 정도로 열심히 살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서 비로소 약간 좀 안정적인 가족이 생긴 분이셨나 봐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방앗간을 크게 키워서 자녀들 공부도 시키고 또 시집 장가도 보냈다고 했습니다. 사망하기 얼마 전에는 김포 자택 말고 인천에도 집을 추가로 한 채 더 마련했다고 했고요. 교회에서도 성실히 나가면서도 기부도 많이 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주변에서도 많이 안타까워하셨고요. 가족들은 피해자의 행방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아닙니다. 가족들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아들이 시신을 발견하기 한 달 전쯤 2004년 12월 16일에 이미 실종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아니, 발견된 거는 1월 23일 아니에요? 맞아요.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왜 까무러쳤을지 알 것 같아요. 그 아빠의 소식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나타나신 거잖아요. 그 겨울에 농수로 해서. 네. 가족들이 피해자를 마지막으로 본 건 언제였다고 하던가요? 실종신고를 하기 닷새 전인 12월 11일에 아버지가 아들이 살던 횡성에 왔었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는 연락이 안 돼서 며칠을 걱정하면서 기다리다가 결국 실종신고를 한 상황이었고요. 야, 이미 닷새 전에. 그럼 아내분은요? 남편이 집에 오기만을 기다렸던 건가요? 피해자 아내분도 횡성에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부 둘 다 건강이 나빠지면서 20년이 넘게 운영하던 떡방앗간을 정리하고 피해자가 아들에게 횡성에 떡방앗간을 차려줬는데요. 아내는 이제 막 시작한 아들 내외를 도와주러 횡성에서 머무르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2004년 11월 무렵이었다고 했고요.
가족들 중에서 유독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사회복지사였는데 적은 월급으로 힘들게 살까 봐 아버지가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까지 보태줬다고 했습니다. 손주가 태어나자 좀 더 안정적인 생활을 하라고 아버지가 이제 떡방앗간을 차려준 거라고 했고요. 하, 아버님 생활비까지 주셨구나. 혹시 마지막으로 본 날 아버님에게 별다른 이상한 점은 없었다고 하던가요? 평소와 다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오셨을 때 마침 처가 식구들이 놀러와 있어서 아버지는 저녁만 먹고 집으로 돌아가셨다고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날 바로 사건이 벌어진 상황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바로요? 그럼 집으로 가다가? 근데 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추정을 하신 거죠? 그것도... 횡성으로 오기 전에 아버님이 지인 결혼식에 다녀온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으로 발견됐을 당시 입고 있었던 옷과 일치했고요. 결혼식 복장은 일상복이랑 좀 다르니까. 바지에 셔츠. 셔츠, 흰 셔츠였잖아요. 네. 그럼 혹시 피해자의 차량이 톨게이트를 지난 거는 확인이 됐나요? 네. 아들 집에 간 그날 밤 9시 무렵에 사망자의 차량이 횡성을 빠져나온 후 약 2시간 20분이 지난 시각이죠. 밤 11시 20분경 김포로 들어가는 것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김포 자택을 수색을 했는데 몸싸움의 흔적이 있거나 루미놀 시약의 반응 전혀 나오지 않았고요. 휴대전화를 사용한 기록도 카드로 결제한 내역도 생활 반응 자체가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김포면 집 방향으로 들어가긴 들어간 거잖아요. 네. 밤 늦은 시간이긴 하지만. 가던 길에 누구를 만나기로 미리 약속이 돼 있었나? 그런데요. 이 생각지도 못한 용의자가 등장을 합니다. 피해자 주변을 탐문하던 형사님이 그 지인들에게 심상치 않은 얘기를 하나 듣게 되는데요. 그 피해자가 몇 달 전부터 낯빛이 어두운 게 이 근심이 꽤 깊어 보였다고 합니다. 응? 하루 종일 전화기만 붙잡고 막 안절부절 못하다가 상대가 전화를 받으면 잔뜩 화가 나고 막 언성을 높이기까지 했다는 겁니다. 몇 달 전부터? 네네.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이 됐나요? 인천에 살고 있는 피해자의 처남이었습니다. 피해자 통화 기록을 조회해봤는데요. 예전에는 연락을 거의 하지 않던 두 사람이 피해자가 방앗간을 정리하기 1년 전부터 부쩍 자주 통화한 기록이 나왔어요.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인 3개월 전부터는 피해자가 계속 처남에게 전화를 걸고 처남은 피하다가 한 번씩 통화가 이루어졌던 걸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내용의 전화를 피했다. 그렇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내분은 알았을 수 있죠. 그렇지. 모르지 않았을 것 같은데 왜 형사님한테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설마 동생이 남편을 죽였을 리는 없을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1년 전쯤 남편이 떡방앗간을 정리할 무렵에 동생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했고요. 당시 남편에게는 3억 원 정도의 자금이 있었는데 그중에 2억 원을 남동생에게 빌려줬다고 했습니다. 사망한 남편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인했더니 실제로 남편이 시신으로 발견되기 딱 1년 전이죠. 2004년 1월에 처남에게 2억 원을 송금한 것도 확인됐고요. 와, 2억이면 너무 큰 돈 아니야? 3억 중에 2억이면. 그렇죠. 남동생이 돈을 빌려가면서 1년에 3천만 원 정도면 누나 부부가 생활할 수 있지 않냐는 말을 하면서 매달 이자로 250만 원씩을 주고 3년 뒤에 원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몇 달간 남동생이 약속을 어긴 채 이자를 보내지 않자 남편이 불안해했었다고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사업자금을 왜 그렇게 큰 이자를 주면서 매형에게 빌렸어야 되는지. 매달 이자 25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게 거짓말로 해서 빌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채나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그렇죠. 매달 250만 원씩 이자를 갚고 그러니까. 원금을 나중에 갚겠다. 처남은 만나보셨나요? 네, 인천이라서 바로 찾아가서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느낌이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싼 옷에 명품 시계까지 차고 있는 게 아무래도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를 못 줄 정도로 어려운 형편은 아닌 것 같아 보였거든요. 이자는 왜 안 준 거라고 합니까? 진행하고 있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었다고 했습니다. 매형이 계속 전화를 해서 밀린 이자를 보내든가 아니면 원금의 일부라도 갚으라고 재촉을 하니까 전화를 몇 번 피했던 거라고 했고요. 자신은 매형의 죽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억울해했었습니다. 그렇지. 억울할 거면 명품 사지 말고 돈을 갚았어야지. 혹시 12월 11일 그 횡성에서 아들레에서 김포로 올 때 처남의 행적은 어땠는지 그거를 확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날 처남의 행적을 샅샅이 확인했는데 시신 유기 장소인 농수로 쪽을 가지도 않았고요. 혹시 형부 살인까지도 의심을 해봤는데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정황상 이런 채무 관계가 살인으로 연결되지 않았을까라고. 금액이 크니까 우리가 거기서 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혹시 처남 말고 다른 용의자는 없었습니까? 처남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면서 또 다른 용의자들도 찾아봤지만 결국 특별히 용의선상에 올릴 만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참 답답하고 막막합니다 지금. 단서도 없고. 형사님도 그게 의문이었습니다. 이게 사건 해결을 위해서 몇 날 며칠을 이렇게까지 뛰어다니는데 아무런 단서가 나오지 않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한번 생각하면 뒤집어 봅니다. 지금껏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가보지 않은 곳이 딱 한 군데가 떠오르더랍니다. 거기가 어딘데요? 바로 횡성입니다. 갑자기 거긴 왜 가신 거죠?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고 난 이후에 모자가 인천으로 와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김포로 돌아갔기 때문에 횡성의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아, 그러네. 유가족이어서 의심하기도 조심스러웠고요. 피해자의 마지막 행적 중에 정확히 확인된 건 횡성뿐이라서 거기서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근데 횡성은 사망하신 분뿐만 아니라 그 가족도 연고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횡성에서 피해자가 범행을 당한 거라면 범인이 비면식범이라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면식범인지 비면식범인지 구분조차 어려웠기 때문에 그것까지 추정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범행이 반드시 인천이나 김포에서만 벌어졌을 거라는 생각을 고려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빠르게 훑어나보고 오자 싶어서 두 개 강력팀 형사 8명이 같이 횡성으로 갔던 겁니다. 야, 너무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가신 거구나. 거기에서 작은 단서라도 나온다면 뭔가 사건이 풀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횡성 어디로 먼저 가보신 거예요? 먼저 떡방앗간부터 가봤습니다. 저희가 도착했을 때 아들은 없었고요. 피해자의 아내분만 계셨는데요. 가자마자 좀 놀랐습니다. 여기서 과연 떡을 만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한 겁니다. 한동안 가게 문을 닫았던 것처럼 보일 만큼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뭐 아빠가 돌아가셨으니까 뭐 일이 손에 잡히겠습니까? 네, 상심이 크니까 제대로 뭐 방앗간 운영 못할 수도 있죠. 그렇죠. 형사님들도 그 방앗간 상황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방앗간하고 연결돼 있던 아들 내외의 집에 들어가는 순간 이 상황이 180도 바뀝니다. 들어가는 순간 180도? 상황이 바뀝니다. 상황이 바뀌었다. 아니 왜 뭐 때문에? 집에 방이 두 개였는데요. 그중 피해자 아내가 쓰고 있는 작은 방 벽지가 좀 이상하게 너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분한테 혹시 작은 방에 도배를 새로 하신 거냐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구정을 맞아서 보름 전쯤 1월 말에 새로 벽지를 발랐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이거 불안하네. 괜히 불안하다. 그러니까. 이 아버님이 횡성의 가게를 얻어준 시점이 한 개월 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네. 그럼 이사한 지 3개월 만에 도배를 다시 한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굳이 작은 방만 따로 도배를 했을까 하는 의심이 더 많이 들죠. 그때 같이 갔었던 강력팀 중에 현장에서 루미놀 검사를 해봤던 형사가 있어서 혹시 모르니 당장 시약을 만들어서 뿌려보자 했는데 제 그때 그 형사랑 한바탕 큰 언성이 또 오가기도 했었습니다. 아니 형사님들끼리 언성이 오가요? 루미놀 때문에? 왜요? 지금껏 봐왔던 현장과는 다르게 장판에서 너무 강렬한 시약 반응이 나온 겁니다. 시약을 잘못 제조를 했나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가 살해 현장이란 얘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야, 아버님 돌아가신 거를 확인하고 실신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실신하고 오열하고 막. 그 아들 부부도 사회복지사였다고 하셨어요. 사회복지사였어요. 그런 그 경찰서에서 보여줬던 것들은 다 연기였다는 얘긴가요? 아내가 정말 그 범인이었다면 내심 놀랬을 것 같은데 반응은 어땠습니까? 일단은 장판에서 나온 혈흔이 피해자 것인지 확인이 필요해서 급하게 장판 일부를 좀 잘라가지고 국과수로 보냈는데요. 저희가 움직일 때마다 피해자 아내가 계속 저희를 그림자처럼 쫓아다녔습니다. 불안했겠지. 장판까지 오려냈으니까. 그래서였을까요? 그 미세하게 조금씩 조금씩 이 불안을 내비치던 피해자의 아내가 형사님한테 이런 질문을 갑자기 불쑥 합니다. 저 형사님, 저 혹시 그 우리 남편 죽인 범인이요? 잡히면 몇 년이나 살아야 돼요? 무슨 말이야? 야, 범인 걱정을 하는 질문이네. 혹시 집에 범행에 쓰인 뭐 둔기나 흉기 같은 건 없었나요? 둔기로 추정되는 물건은 모두 루미놀 시약 검사를 해봤는데요.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내한테 태연하게 우리가 이제 행동을 했죠. 단순히 그날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온 것뿐이니까 기다려보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두 사람이 카드 결제 내역을 요청을 했는데 아들의 카드로 지물포에서 결제한 게 나온 겁니다. 결제 날짜를 딱 보니까 2004년 12월 12일이었습니다. 그럼 11일 날 범행 저지르고 다음날 벽지로 살아간 거네요. 그리고 실종신고를 한 거죠. 적어도 이 아들 카드가 사용된 걸로 봤을 때는 아들도 알고 있거나 어쩌면 아들이 한 짓일 수도 있는 거죠. 범이거나. 어떤 형태로든지 공동정범의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모자가 같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면 자백받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죄수들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어서 서로 미루기 때문에 자백이 쉽게 나오지만 가족관계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지 딱 한 달째였던 2월 23일 형사님은 횡성파출소로 아들만 따로 소환을 합니다. 아들의 입을 먼저 열어보기로 한 거죠. 아무래도 바로 직격탄을 날려서는 입을 열 것 같지 않아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상시 사이가 어땠는지 의심 가는 사람은 있는지 뭐 아들을 계속 떠봤는데 끔찍도 안 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몰아붙일 수가 없어서 일단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인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더라고요. 사무실에서요? 그러면은 장판 DNA 결과가 나온 건가요? 모자가 자수했다고 했습니다. 결국 자백을 했구나. 그래서 두 사람은 뭐라고 하던가요? 역시나 예상과는 한 치의 오차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의 아내는 자기 아들이 아무것도 몰랐고 모든 건 다 자기 탓이라고 자신이 벌인 일이라고 합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살해하고 유기한 게 모두 본인이라고 했습니다. 아 모자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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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대체 누구 말이 맞았던 건지 누가 남편이자 아버지를 살해한 겁니까? 도대체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횡성으로 부른 것도 아들이었고요. 아... 기가 막혔던 건 그날 때마침 처가 식구들이 횡성에 놀러왔던 것도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아... 아내와 아이를 친정 식구들과 함께 처가집으로 보내면서 알리바이까지 만들었던 거고요. 망치로 아버지를 내려쳤다고 했습니다. 유기도 혼자서 했고요. 그 사이 어머니는 횡성 집에 남아서 혈흔을 닦아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계획적으로요? 자기 알리바이를 위해서 아내 친정 식구들까지 다 불러 모으고? 아, 끔찍하다 이거. 아니 근데 이미 사망한 아빠를 왜 또 칼로 그렇게 목에 잔인하게. 목을 공격했냐 이거죠.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강도 살인으로 위장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미 15차례나 머리를 공격했는데. 아빠잖아. 아니 아빠한테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할 수가 있죠? 남편을 살해하게 된 동기가요, 살해 한 달 전에 했던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에이, 부부싸움에 동기로 머리를 말도 안 되는 거지. 그것도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싸움이요? 남편이 집이 지저분하다면서 이제 아내에게 잔소리를 했다는데요. 아내는 결혼한 후에 30년 내내 폭언과 폭행을 지속적으로 당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거기다 동생이 남편에게 돈을 빌린 후 이자를 보내지 않자 남편의 화가 고스란히 자기한테 돌아왔다고 했고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이혼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하자 남편을 죽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혼을 거절당했으면은 뭐 소송을 하면 되지. 아들 역시 그 어린 시절 내내 아버지에게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혼 후 자녀가 태어나면서 아버지한테 도와달라는 부탁을 했는데 아무 연구도 없는 횡성에 떨컥 방앗간을 차려준 게 큰 불만이었다고도 했습니다. 말이 안 돼. 어떻게 그거? 아니 자기도 자식이 있잖아. 애를 낳았잖아요. 네. 자기가 그렇게 안 좋았는데 어떻게 아들 집에 갔겠냐고. 그리고 방앗간을 왜 차려주고. 말이 안 되죠. 진술하는 동기에 대한 상황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반드시 둘이 책임을 져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핵심이죠. 처벌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범인 아들은 징역 12년을 받았고요.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너무 황당한데요? 아, 그러니까. 전과가 없는 데다가 아들이 마지막에 자수한 점이 역시나 참작이 됐고요. 결정적으로 유족들의 선처가 가명의 사유가 되었습니다. 이게 뭐죠? 범인들이 유족이잖아요. 그래서 X가 남은 유족이 되었고 그 남은 유족이 선처를 또 6년과 12년으로 된 거죠. 즐겨봐 이 채널.